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오늘 문제는 지난주보단 어려웠죠. 지난주보다 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이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걸 틀렸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문제들은 좀 맞춰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일단 1번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2번은 맞춰야 돼요. 2번은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게 이제 바로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중요도가 낮고요.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패스하더라도 4번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4번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딱딱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맞춰야 돼요. 근데 5번은 한 세모 정도 돼요. 5번은 세모. 다음에 6번은 풀었어요. 패스했어요. 이런 건 패스하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은 이제 표 형태로 나오고 밑에 설문 형식으로 나오죠.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보고 벌써 얘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이거는 몇 개인가를 묻는 거죠. 몇 개인가를 묻는 거는 일단은 난이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개수를 알 수 없으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8번은 맞춰야 돼요. 8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이런 식으로 딱 한눈에 답이다, 이렇게. 그게 정답 지문이 뒤에 가 있어도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쉽게 파악되는 건 풀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그 9번은 좀 세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강조는 했었는데 워낙 감정평가 단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정답 자체는 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감정평가론이라서 그렇지. 정답은 3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10번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이거는 중요도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거는 풀어야 돼요. 11번은 맞춰야 돼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답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2번도 풀어야 되고요. 12번은 정답이 1번이죠. 다음에 13번도 풀어야 돼요. 이건 13도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이미 기출됐는 부분이고, 이거는 몇 번? 3번이죠. 이 외부 효과 관련되는 게 경제적 감가잖아요. 쓰레기 소각장 생기고 뭐 시멘트 공장 이런 것들이니까 부동성, 인접성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14번 좀 이제 함정이 들어 있는 거고요. 15번은 지난주에 했는 내용이에요. 15번은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했는 내용인데 이걸 못 맞췄다는 거는 이제 복습이 안 돼 있던 얘기예요. 15번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다음에 16번도 지난주에 나왔던 언급됐던 거예요. 지난주에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언급이 됐던 거죠. 이거 몇 번? 이런 것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것도 세모 정도 되는데 이게 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네, 5번. 18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시더라도. 19번은 정답이 몇 번이죠? 이건 4번이죠. 20번도 알아야 돼요. 이건 1번이죠. 그러니까 다들 잘 하셨네요. 지난주보다 약간 여기 좀 적어요. 지난주보다는. 다음에 21번은 이거는 푸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거는 푸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몇 번이었죠? 6번인가요?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6번은 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서술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서술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단지 그냥 그 크기 순서만 알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표시는 아니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22번도 계산과 관련되는 건데 이거 푸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것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을 묻잖아요. 질문이 내부 수익률이면 그거는 뭘 계산하라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라 그랬죠.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다음에 23번도 맞춰야 돼요. 이거 지난주에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요걸 이따 이제 다시 할 건데 요거 한 번 더 하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일단 표준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세금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주체로는 개별이 나왔을 때는 주체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신문구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이 아닌 다른 거는 주체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국장이 돼야 되는 거고, 표준이라는 거 외에 다른 게 나왔을 때는 세금이 나와야 되죠. 표준 나왔을 때에는 개별 가격 산정 기준이죠. 그러니까 주체와 효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3번은 맞춰야 되고 24번도 맞춰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은 워낙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이런 건 실수도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워낙 강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이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뭐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여기에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거는 난이도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25번 요거 몇 번이에요? 4번 맞춰야죠.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26번은 난이도가 높고요. 27번은 이건 제가 뭐 체크를 하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알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이거 틀렸으면은 이거는 혼나야 돼요. 회초리감이에요. 근데 틀렸을 것 같아.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근데 1번 체크하신 분 남겨세요. 1번 체크하신 분 혼나야 돼. 끝까지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이거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우리 퀴즈 프로그램에 앞에 몇 마디 듣고 삑 눌러가지고 그냥 엉뚱한 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제대로 안 읽고. 다음에 29번은 이제 넘어가시더라도요. 30번은 세모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제 실무하고도 좀 실제 살아본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요거는 세무를 했고요. 세무 있는 거는 일단은 빼고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31번은 계산이고요. 32번은 단어의 뜻만 묻는 거잖아요. 입지익여 단어 뜻만 묻는 거는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정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들은 맞춰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33번은 이제 계산 넘어가고요. 34번 맞춰야 되죠. 34번은 요 네 가지 항목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35번도 맞춰야죠. 이것도 단어의 뜻만 묻는 거잖아요. 요거는 감정평가 분류에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요거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거는 공인평가죠.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하는 거고요. 다음에 36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거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탄력성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게 아니라 탄력성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비가더예요. 비가더. 오늘 비가더도 내용도 있기는 한데 그 비가더 말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탄력성 크기 결정률은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따가 할 것이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 원래는 계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야 22개잖아요. 근데 세모짜리를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반으로 잡자면 요거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좀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점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와 점수 차이는 별로 안 나죠? 아직 좀 나요? 좀 나요? 난이도가 높은 만큼? 아니, 다른 데서는 평균 점수는 지난주하고 같더라고요.
제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점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다른 데서는 평균 점수는 같아요. 개별 점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평균 점수는 지난주 같은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비해서 4개 차이 나는 분 계시나요? 4개 차이 나요? 4개 덜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이상하네. 난이도가 더 높은데 더 나온 사람은 뭐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이제 낮은 문제는 좀 적어도 그러니까 한눈에 정답이다 하는 게 적어도 중간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더 많으면은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난이도 높은 것이 이제 적다면은 자 일단 1번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1번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요거는 옳은 말이고요. 요 정도의 표현은 알아두세요.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자, 2번에서 혹시 속았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활동으로서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게 관리적 측면, 여기에서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죠. 이거는 관리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 그런 것을 이제 관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과는 달리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나 나라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렇다 볼 수 있죠.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능률화하는 원리를 이론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이거는 실무 측면이라고 그랬죠. 이론 측면도 있고 실무 측면도 있는데 이론 측면이 과학성과 관련되는 거고 실무 측면이 기술성과 관련이 되죠. 거기 2번 지문에 있는 과학성, 기술성이 원리는 과학성, 기술을 개척한다 하는 것은 기술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기억할 필요는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현상이 아니고요. 그 법칙성, 규칙성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뭔가를 다룬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다루기보다는 어떤 공통된 것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공통된 것을 찾는 게 이론이죠. 그런 어떤 법칙성, 규칙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포함시키자는 건 중요도는 좀 낮은 게 정답이 됐기 때문이고요. 대신 이제 4번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지문들이에요. 1번, 4번은. 다음에 2번은 부동산 특성이에요. 이건 정답은 이제 5번이었고요.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제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됐죠. 신속하게 공급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도적 공급은 할 수는 있죠. 용도적 공급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신속하게 공급할 수는 없어요. 이 공급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위치성, 여기서 말하는 위치성은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 상대적 위치는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다. 이 소리는 누군가가 그 위치를 더 좋아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 그 위치가 좋은 위치, 덜 좋은 위치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토지의 용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소멸되지 않죠. 이 소멸되지 않는 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감정평가, 저 뒷부분에 나오는 감정평가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판정을 할 때 부동산의 가치로 판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가치를 내구재는 어떻게 정의 내려요? 가치라는 것을 지난주에 했는 것 같은데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내구재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장래 이런 예상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다 무엇과 관계 있어요?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장래 또는 예상 이런 말들은 영속성입니다.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세 가지 방식 수익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식이 바로 수익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익 방식도 바로 이런 부동산의 영속성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효용 편익을 보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영속성하고 수익 방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임대차 한다 그러잖아요. 임대차 우리 이제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잖아요. 소비대차는 한번 쓰면은 없어져 버리는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고 할 때 소비대차로 하죠. 근데 우리 내구재는 한번 쓴다고 해서 없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임대차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영속성과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4번은 건물은 토지에 비하여는 동질적이나 토지에 비해서는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똑같은 평형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다른 많은 재화에 비해서는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에도 개별성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2번은 1번이 정답. 쉬운 지문이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은 중심지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그 중요도가 조금은 낮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정답 지문이 됐는데요. 일단 그 중심지 이론 중에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런 말 할 때 우리 피라미드 구조 있죠?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고차 중심지 여기 위에 있는 고차 중심지는 이용 빈도가 어때요? 이용 빈도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저차 중심지는 이용 빈도가 높고요. 내 집 바로 옆에 대형 할인점이라고 나는 허구한 날 대형 할인점만 이용한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야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1번은 틀렸잖아요. 근데 2번은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난다.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그럼 넘어가야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 거리는 어때요? 멀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요. 그건 맞고요. 다음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기능이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대형 할인점 같으면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을 하고 이렇게.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1, 3, 4, 5번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내용을 알면은 아, 2번인갑다 하고 갈 수는 있잖아요. 뭔 소린지는 잘 몰라도.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모르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2번을 찍을까, 다른 걸 찍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2번이 정답이에요. 답은 맞췄나요? 그럼 이제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공부를 했단 뜻이죠. 뭔 소린지 몰라도.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중심지를 이렇게 중심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라 그랬어요? 정육각형이라 그랬죠.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에서 이런 정육각형이 각각 하나의 상권이에요. 상권. 요 점 중심지가 각각 있고요. 중심지가 각각 있고 여기 이제 하나의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제 정육각형 형태로. 근데 이게 저차 중심지가 이렇다면 이제 중차 중심지는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중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하나의 중차 중심지 안에 저차 중심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차 중심지 안에 이런 중차 중심지가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근데 이제 고차 중심지 근처로 가게 되면은 고차 중심지 근처로 가게 되면은 이 고차 중심지의 상권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이쪽보다는 고차 중심지에서 좀 먼 곳보다는 이쪽 가까운 쪽은 저차 중심지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고차 중심지의 영향력 때문에.
이게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저차중심지수와 이쪽에 있는 저차중심지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차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아무래도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내 집 바로 옆에 고차중심지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차중심지를 이용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근처에 고차중심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저차중심지 수는 여기 이 안에 있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저차중심지 수보다는 어떻다?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차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중심지는 얘가 포용하는 저차중심지 수는 고차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 것이 정답 질문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는 틀려도 용서가 되죠. 그리고 이제 4번은 보시면은 4번은 요거는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틀린 것을 묻죠.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 했잖아요.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했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재화 수요 대가 비죠. 수요가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우상향 이동 맞죠?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까지 했어요? 균형 이동까지 했잖아요. 균형 이동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얘기네. 수요곡선 이동까지만 하고 끝나버렸죠. 다음에 이번에 열등재죠. 열등재의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방향이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재인 경우에 소득이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면은 좌하향 이동 맞고요. 다음에 3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가격 상승 예상일 때는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수요 곡선은 이제 우상향 이동, 공급 곡선은 좌상향 이동 이렇게 해야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보완관계 있는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이잖아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오면 보가 반이죠.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감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요 감소 좌향 이동 맞고요. 다음에 5번의 정상재는 같은 방향이죠. 열등재는 반대 방향이고 정상재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5번은 정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1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워졌는데 정답을 좀 뒤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 1번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1번은 세입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전세 수요라 했잖아요. 전세 수요는 세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돈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돈 들고 부동산에 투자할까 은행에 예금할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3번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럼 4번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봐야죠. 전세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대인이잖아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5번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일반 사업하려는 사람들. 왜 우리, 야, 너 식당이나 좀 해볼까? 아니면은 사무실 이제 오픈해가지고 뭐 내, 뭐 컴퓨터 산업, 컴퓨터 무슨 뭐 정보 처리업 좀 해볼까? 뭐 이렇게 뭘 하려면은 사무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돈 빌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회에 사업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대체로요, 대체로 이자율이 하락하잖아요. 대체로 시장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요가 늘어나요, 대체로.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낮추면 시장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부분 부분적으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4번 지문처럼 전세금이 운용 수익이 줄잖아요. 전세금이 운용 수익이 줄면 전세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월세로 바꾸는,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부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대체로 그 공급도 늘어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짓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급을 더 많이 증가시키겠죠. 대체로 더 활발해져요. 이렇게 이자율을 낮추면은 경제가 더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가요. 다만 뭐만 조심하면 돼요.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운용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부분적인 거예요. 대체로는 이제 증가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1번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 전세 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대출받기가 좀 더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여건이 좋은 집으로 가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이제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은행에 돈 넣을까. 근데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은행에 넣어놓는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주에도 했어요.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공급 증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월세 공급 증가고요. 5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그 사업자들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익혀 두시면 돼요. 우리 이제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죠. 1기에 얼마로 시작했어요? 1억으로 시작했죠. 이게 이제 1억을 투자를 한 거죠. 1억 투자. 처음에 기초에, 1기 기초에. 근데 기간 중에 순영업소득이 얼마 발생했어요?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죠. 요걸 이제 소득 이득률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0% 되겠죠. 소득 이득률이에요. 소득 이득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득 이득률이에요. 순영업 소득으로 하는 거니까 소득 이득률은. 그다음에 이제 기말 일기 기말의 평가액이 얼마요? 평가액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는 자본 이득률을 계산하거든요. 시세 차익이니까. 맞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소득 이득률, 자본 이득률 이렇게 따지죠. 근데 1억짜리가 얼마 됐어요? 6천 됐으니까 마이너스 4천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 이득률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늘 두 가지를 다 본다 그랬잖아요. 소득 이득률도 보고 자본 이득률도 보고 우리 지렛대 효과 할 때도 했었죠. 그럼 이제 종합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40% 하고 여기 10% 아닌가요? 1기에 1기 마이너스 30%죠.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 효과 계산하듯이 하면 1기에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하면은 총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또는 종합수익률 이렇게 마이너스 30%예요. 맞잖아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으면. 근데 이제 2기에 시작할 때는 얼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6천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순영업 소득은 여전히 100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기만 놓고 보는 거죠. 이기. 그럼 6천이 1000만 원을 번 거죠. 6천이 1000만 원을 벌었으면은 요거는 아, 계산이 안 되죠, 이게. 6분의 1은 약 17%예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6분의 1은 약 17%. 예, 왜냐하면 3분의 1이 약 33%잖아요. 33%를 반띵하면 되잖아. 그러면 16.5니까 반올림하면 약 17%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그러니까 그걸 바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관련되는 걸 한 징검다리로 이렇게 건너서 오면 계산이 훨씬 쉽잖아요. 네, 관련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평가액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얼마 늘었어요? 2천 늘었죠. 2천 늘었으면은 6천으로 2천 했으면 얼마예요? 6천으로 2천 했으면은 이것도 6천으로 2천 이렇게 하지 말고 3천으로 1천 반띵 하면 되잖아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은 알잖아요, 다들. 약 33%. 6천으로 2천 벌었잖아요. 아, 6천으로 2천 벌었다는 게 이제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6분의 2가 안 되는구나. 6분의 1은 3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혹시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던가요? 혹시 계산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오늘 계산기 사용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모델이 570MS인데 이거 초기화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나 이 감독관이 초기화하세요 하면은 초기화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초기 감독관 앞에서 초기화를 하면은 어떤 계산기든지 쓸 수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가 한 게 없었어요. 초기화를 하세요 그러면 초기화 보통 이렇게 초기화하는 게 맨 뒤에 여기 보면은 버튼이 누르는 버튼이 있는 게 있고요. 꼭 누르면 자기가 이제 초기화를 해요, 스스로. 이렇게 리셋하면 이렇게 예스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초기화를 하면은 시프트 있죠, 시프트. 그 노란 글씨로 돼 있는. 그게 세컨드 기능이에요. 우리 왜 그 자판기 누를 때도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그 이제 그 추가적인 글자 자판이 열리듯이 이걸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 CLR이 있어요. 온 버튼 옆에. 570이나 350에서는 이 가시오는 그러면은 1, 2, 3 CLR 클리어 클리어가 CLR로 클리어 지워버리는 거예요. All이 나와요. All 3번. 그럼 3번을 눌러요. 3번을 누르면 리셋 All 된 거예요. AC 누르면 돼요. 그렇죠. Second Shift 누른 후에 클리어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가 나요. Reset All 이렇게 나와요. All이 나와요. All. All이 3번에 3번 보통. 저거에 따라 좀 달라요. 좀 보세요. 그걸 좀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모델이 갖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3.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350 모델은 이렇게 했으면은 그 소수로 안 나오고 분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50 모델은 그럴 때는 모드를 눌러서 그 모드는 여기 이제 570 모델은 모드를 누르면 두 가지 모드밖에 없는데 350 모델은 모드를 누르면 온 옆에 모드 있죠. 모드를 누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통계 statistic 통계 모드가 나와요. 통계 모드가 나오고 2번인가 누르면은 이제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350 모델이요? 350 모델이요? 570 모델은 350 모델 보세요. 예, 이 350 모델은 아, 이건 TL이네. 350 TL 말고 350 ES인가 있어. 350 ES. 그거는 이거는 관계없어. 이거는 다 소수로 나와요.
350 ES 모델은 이거는 뒤에 누르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 모델에 따라서 그 클리어 하는 모델이 있고요. 아니면 뒤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예, 버튼을 누르면은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그 적당히 눌러야죠. 아무튼,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서 초기화하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전자계산기든 공학용은 다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버튼을 눌러서 안 되면 다른 기능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초기화돼요? 예. 그렇게 누르니까 반응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누르니까 반응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초기화하는 게 뒤에 버튼 눌러서 되는 거예요. 예, 저게 조금 더 비싼 거예요. 예, 저런 게 옛날 거는 또 그래. 옛날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버튼 눌러서 초기화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한 거예요. 어떤 계산기든 쓸 수 있다. 예, 다만 감독관 앞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누가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자꾸 누가 안 된다고 해서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든 시험에 다 전자계산기 들고 가는데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까지는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내년에는 또 확인해보래. 그러니까 초기화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훨씬 편하잖아.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쌀찍계산기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되니까 그럼 굳이 제가 편한데 제가 굳이 전자계산 공학용 쓰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아무튼 계산기 얘기가 나온 바람에 이제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00이기 때문에 33%가 돼요. 33%.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에는 6000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 1000, 여기 이제 이게 기말 평가이기 이거지. 이득은 2000만 원 이득이잖아요. 이거는 손실이 마이너스 4000 손실이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6000분의 2000에서 이게 33% 되고 그럼 종합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50%예요. 50%. 17%와 33%. 그러니까 1000과 2000을 더하면은 3000이 되잖아요. 6000으로 3000 번 것이니까 50%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별 소득 이득률과 자본 이득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기의 소득 이득률은 10%이다. 1기의 소득 이득률 10% 나오죠. 그다음에 1기의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40%죠. 그리고 2기의 종합 수익률 했잖아요. 2기의 종합 수익률은 50%가 돼야 되죠. 2기의 종합 수익률은 이걸 각각을 더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2기의 종합 수익률 50%. 근데 37.5%라고 돼 있어서 3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2기 자체의 자본 이득률은 약 33%이다. 2기 자체의 자본 이득률은 약 33%다. 맞나요? 그 각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근데 투자 기간 전체로 봤을 때 하고 있죠. 투자 기간 전체를 보란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년을 하나로 봤을 때 이 말이에요. 2년을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누지 말고 끝에 나누지 말고 2년 전체로 봤을 때 1억 주고 샀는 게 얼마가 됐어요? 8천 됐잖아요. 2년 전이라고 해도 그걸 전체 한 기간으로 보란 말이에요. 1억 주고 샀는 게 중간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게 내가 중간에 이걸 팔았다 새로 그게 아니라 그냥 평가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제 다르고 가격이 오늘 다를 수 있는데 2년 전에 살 때는 이렇게 샀고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그러면 투자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 자본 손실 본 거예요? 마이너스 2천 자본 손실이 발생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투자기간 전체로 봤을 때 자본 이득률은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이제 7번은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A의 균형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이제 공급 곡선을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공급 곡선을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할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하면 두 가지잖아요. 이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A가 더 비탄력적인 거죠. 이게 B가 이거잖아요. 이거 A의 균형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A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자, 오른쪽에 그렸을 때 B의 균형량이 B가 이거잖아요. 더 완만한 거. 예, 균형량 수량은 여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변하잖아요. 예, B의 균형량이 더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필수제일수록 수요 곡선 DB보다 DA에 가깝다. 네, 사치제일수록 더 탄력적이고 필수제일수록 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D것 맞고요. 그다음에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죠. 그러면 DB에 가깝죠. 네, 그래서 기억년 D것이 옳은 거예요. 세 개죠, 세 개. 여기서는 지금 아주 친절하게 1번 1개, 2번 2개 이렇게 5번에 없음 했지만 제가 1번에 없음, 2번에 1개, 3번에 2개 이렇게 했더니요 3개인데 3번 여전히 3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3개지만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거든요. 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 이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였는데 다른 문제를 이제 풀어온 거.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실전에서도 그렇게 출제합니다. 예, 일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정답은 3번이고 8번은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 이질성, 내구성 등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재해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달리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 공법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위치 고정성과 내구성, 고가성은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제 수요 공급 조절이 잘 돼야 이게 불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시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불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의 이자율 하락과 같은 금융 비용 저하는 공급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자 비용을 감소시켜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5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은 비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요인 비교의 감정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감정평가사의 경험이나 숙련 정도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할 때 특히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죠. 근데 주관 개입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방식에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도 주관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수익 방식에도 주관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조금 더 심하다는 거예요. 비교 방식 조금 더 심할 뿐이지 다른 것도 주관 개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평가 방법이다.
여기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하고 비교할 때 여기 이제 장단점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랬죠. 얘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 되고 얘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2번이잖아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 근데 그만큼 수익 방식은 설득력은 높지 않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수익 방식이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론적이라고 그랬죠. 이론적입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이론적이진 않아요. 반대로. 얘는 과거에 이미 거래된 다른 사례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그 과거 가격 보고 미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론적이지는 않아요. 이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거죠. 얘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에 극단적인 호우 불황의 경우 또는 투기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거래 사례가 있는 거의 모든 자산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토지 평가에 주로 적용되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0번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양적 주택 문제를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원인은 저소득 수준이다. 이거는 양적 주택 문제가 아니라 질적 주택 문제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자 이런 것 정책을 시행하면은 형평성이 개선되어 악화돼요. 형평성이 개선이 되죠. 그럼 진위 계수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진위 계수 값이 클수록 좋은 것이에요. 작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이거는 작을수록 좋아요. 진위 계수 값은 그러니까 진위 계수 값은 제가 이걸 그릴 때 로렌츠 곡선을 그린 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로렌츠 곡선이라는 게 소득 누적 인구 누적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일 때에는 누적하면 똑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요. 완전 평등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소득이 전혀 없고 한 사람이 소득을 전부 다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직각 형태로 로렌츠 곡선이 나타나요. 완전 불평등 사회예요. 완전 평등 사회고. 근데 대체로 이런 사회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실의 사회는. 근데 이 빗금친 부분이 넓이가 좁아질수록 평등. 넓이가 넓어질수록 불평등. 근데 진위 계수는 그거를 그래프로 돼 있는 거를 도표로 돼 있는 거를 식으로 분모 분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렇게 되니까 1에 가까워지고요. 넓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0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딱 붙어버리면은 분자 넓이가 없어요. 그러면 0이 돼버리죠. 그럼 0이면은 완전 평등이 되는 거예요. 1이면은 완전 불평등이고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0.3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0.3보다 숫자가 커지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0.3보다 작아지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은 지금 점점 0.3보다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현실은. 아무튼 2번이 그래서 옳은 거예요. 이거는 뭐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잘못 신축한 경우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나 도시계획, 토지용계획, 도시개발 등이 한번 잘못되면 정전으로 환원시키기가 어렵다는 점 등은 악화 성향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비가역성에 해당, 비가역성. 그다음에 집가구는 직주접근 현상을 야기하여 땅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도심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직주 분리 현상을 야기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필요 공가율의 증가는 양적 주택 수요의 감소에 해당된다.
필요 공과율이란 단어가 있어요. 필요 공과율. 공과가 뭐예요? 공과. 빈집이죠. 빈집. 필요한 빈집의 비율이란 뜻이에요. 필요한 빈집의 비율. 어떤 사회든지 어느 정도는 빈집이 있어야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뭐 이주를 하려고 할 때 저쪽에 빈집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죠. 빈집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빈집이 있어야 이주를 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 따라 필요한 빈집의 정도가 달라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빈집의 비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거의 없죠. 이동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 아마 거기서 살다 죽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조선시대면. 그런 경우는 이동이 별로 없는 사회는 빈집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사회는 굉장히 이동이 활발하잖아요. 이동이 활발한 사회는 빈집이 있을 필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활발하지 않던 사회에서 이동이 활발한 사회로 바뀌면 지금까지 있던 빈집의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면 더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공과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그건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주택 수요 감소 요인이 아니라 증가 요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11번 공공재는 공공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그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차성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소비의 비경합성하죠. 이거는 이제 5번 지문의 등대가 공공재의 대표적인데 이미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어도 등대를 등대 불빛을 보고 있어도 내가 가서 등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등대 불빛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 없죠. 이게 바로 비경합성이에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미리 보려고 뭐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1인당 비용은 줄어드는 거예요. 등대 불빛 보는 사람 1인당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소비의 비배제성도 있죠. 등대 불빛을 요금을 안 내고 본다고 해서 나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비배제성이죠. 그러니까 그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5번의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니까 4번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2번의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교재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가요? 규제 지역 토지의 손실을 개발권을 주는 거죠. 개발 가능한 지역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개발권을 줘서 이 개발권이 개발 가능한 지역에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죠.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 개발권이 거래되는 거죠.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담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의 초기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죠. 이게 미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 소리는 뭐예요? 개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되는 방안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데 보상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개발권 양도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3번은 뭐 아까 했죠. 외부 효과 관련된 거 인접성이고요. 나머지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